예, 이번 시간에는 jQuery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제어 대상을 찾기라고 해서 우리가 DOM이 가지고 있는 API들을 이용해서 제어 대상을 찾는 방법을 jQuery에서는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볼 겁니다. 자, jQuery의 기본 문법은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데요. 여기 제가 샘플로 코드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이 코드는 우리가 곧 실제로 동작하는 모습을 살펴볼 겁니다. 자, 우선 jQuery는 항상 $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렇게 괄호가 열고 괄호가 닫혔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 $라고 하는 것이 함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jQuery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jQuery 함수라고 하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jQuery의 함수의 인자로는 여러 가지 값들이 들어올 수 있고 어떠한 값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이 jQuery 함수가 동작하는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이곳에 들어오는 그 인자 값으로는 자, CSS selector 선택자죠. 자, CSS 선택자가 들어와서 여러분이 어떠한 작업을 하려고 하는, 좀 조회하려고 하는 엘리먼트들을 가리키는 CSS 선택자가 들어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jQuery에서는 여러분이 CSS 선택자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어떤 CSS 선택자가 있는지는 또 뒤에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고요. 지금 현재 예제에서 li라고 적혀 있는 것은 li라고 하는 태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들을 지정하는 CSS 선택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점은 이 함수가 리턴한 어떠한 값이 있겠죠. 바로 그 값이 객체라는 것이고요. jQuery function이라고 하는 함수가 리턴한 어떠한 객체는 예, 바로 jQuery 객체라고 부릅니다. 이두 가지는 아주 완전히 달라요. jQuery 함수가 이것이고 jQuery 함수를 통해서 리턴된 결과가 jQuery 객체입니다. 그 jQuery 객체는 자, 이런 CSS와 같은 이 함수, 이 메소드는 바로 jQuery 객체의 프로퍼티인데요. jQuery 객체의 소속이라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jQuery 객체의 CSS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 메소드는 바로 jQuery 객체를 만든 jQuery 함수의 인자에 해당되는 엘리먼트들 리스트 전체에 대해서 CSS라는 메소드의 메소드를 실행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 CSS가 하는 일은 뭐냐면 각각의 엘리먼트, 즉 li라고 하는 이 엘리먼트들의 스타일 값의 컬러를 붉은색으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테면 li라고 하는 이런 태그가 있었다면 이 태그를 li 스타일 땡땡 컬러는 레드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메소드라는 것이죠. 예, 이름이 스타일이 아니라 CSS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jQuery의 문법이 무엇이고 jQuery에서 중요한 어떤 구성 요소들의 명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jQuery 함수, 그리고 그 함수가 리턴한 것이 jQuery 객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jQuery 함수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하고 jQuery 객체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셔야지만 제가 말이 장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은 이렇게 드렸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jQuery가 동작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은 다음 동영상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